안녕하세요. 스몰토크 TV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거리는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미국의 마약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예전에는 엄청나게 마약이 비쌌는데 이것이 어떻게 미국의 빈민층 깊숙이 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대문에 토명이 나와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이 상당히 미국에서 비쌌는데 어떻게 이렇게 빈민층이 깊숙이 퍼졌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상 마약은 사실상 상류층들이나 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유가 비싼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비쌌던 마약이 미국의 경우 어떻게 빈민층에까지, 아니, 빈민층으로까지 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인구당 수감자 비율을 보시면 있는데, 1980년대 이 기점을 봐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여기. 그렇죠? 엄청나게 늘었고, 그리고 1971년도에 그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닉슨 대통령이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효과를 봤는지 안 봤는지 안본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일에 80년도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10만 명당 폭력 범죄, 마약 체포 및 재산 범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이 마약 범죄, 마약 관련해서 체포된 사람들을 보면 80년대 초반에 급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범죄들도 이제 증가를 하는데 쑥 빠지다가 이때 이렇게 보면 쭉 감소가 된게 아무래도 그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71년대에 선포를 해서 그게 효과가 좀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것뿐인가 아닌가 예상을 하겠고요. 다른 범죄들은 쭉 올라가다가 그래도 80년대 초반을 피크로, 재산 범죄는 피크로 좀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9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약 범죄 투옥자를 한번 비교해도록 할게요. 1980년도에는 요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 이만큼이나 늘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198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보는 시간이에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1980년도에. 그리고 이번에는 마약체포자의 인종 비율입니다. 제가 뭐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고요. 인종 비율을 한번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왜 이렇게 지금 흑인들만 급속하게 증가를 했느냐. 물론 백인들도 증가하긴 했지만 조금 사서히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 흑인 같으면 급작스럽게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죠. 1980년대 초반서부터.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포, 이란 이라크 전쟁이 1980년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왜 미국의 마약하고 이란 이라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하고 이라크가 1980년도에 전쟁이 나요. 그래서 이란 혁명, 호메이니 정 얘기 들어보셨죠?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팔레비 왕조, 이란의 친미 정권 팔레비 왕조가 이란 혁명으로 붕괴가 되고, 이러자 이라크가 수니파를 등에 업고 이란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그래서 이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언제 뭐 따로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이 나고 이러자 미국이 이제 친미 정권을 무너뜨린
그 현재 이란과 전쟁을 한 이라크를 지원합니다. 이라크를 지원을 하면서 이란에도 무기를 팔아먹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라크를 지원하되 이란에도 무기를 수출을 합니다. 어쨌든 대단해. 이란도 적성 국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는 필요하고 그래서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CIA가 미 국방부로부터 무기를 사서 이란에 아주 폭리를 취하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울먹 겨자 먹기로, 울먹 겨자 먹기로, 그래. 전쟁 중이니까 미국의 무기를 사게 되죠. 뭐,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들의 양쪽에 다 무기를 팔아먹는 나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야, 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미의 니카가라에 좌익 정권이 집권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카가라 소모사 독재 정부가 아주 뭐그 아버지, 형, 동생 이렇게 셋이서 아주 오랫동안 사실상 말이 대통령이지 왕처럼 군림을 하다가 좌익 정부가 아니라 좌익 단체인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정선에 의해서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산디니스타 정권, 예, 뭐 좌익 정권이겠죠. 벌써 말 들어보면은 여기 대응하는 반군 콘트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81년이었죠. 초반이에요. 그러자 미국이 콘트라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왜냐? 우익이니까. 반군의 좌익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이니까 여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근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CIA가 이란으로 폭리를 취해서 무기를 판매를 해서 이익금이 있었다고 했죠? 그걸 몰래 콘트라를 무기를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다 콘트라로부터 니카야가라의 코카인을 대량 밀수해서 판매를 하게 돼요. CIA가.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정말. 80년대 초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카인이 저가가 되어버렸고 대량으로 인민층에 퍼지게 됩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이란 이라크 전쟁. 이란에 무기 팔아서 남은 돈으로 니카야가라에 지원을 하고 거기로부터는 코카인을 받아서 또 자국민에 팔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슬프고 슬픈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CIA가 이랬다는 일.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빈민층에 흑인들이 많죠. 아무래도 교육받을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빈민층이 퍼지면서 미국의 흑인들이 그 마약 관련 체포자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반서부터. 물론 뭐 백인들도 있겠죠. 백인들도 빈민층이 백인들도 있으니까 그들도 서서히 증가를 하긴 합니다. 하죠. 백인들도 그래도 흑인들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이 빈민층들, 이 빈민층의 주류를 이루는 흑인들의 그 마약 관련 체포자 수가 증가되고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반면교사를 삼고 경각심도 갖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야기글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탐욕이 왜 증가하느냐? 왜 나왔느냐? 관련된 영화예요. 아메리칸 메이드라는 영화가.
스포가 조금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스포가 조금 있으니까 그걸 한번 요 영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 그래도 스몰 토크 이야기 글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과 따봉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됐다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